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왕 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왕비가 왕의 기준에 따라 맞춰지기 때문에 왕비들은 각양각색의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선 왕비가 되지 못한 왕비들이 있습니다. 세자의 아내 세자빈이 되어 남편이 다음 왕으로 등극하면 왕비가 될수 있지만 본인이 일찍 죽거나 남편에게 모종의 사건이 발생하면 왕비가 되지 못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왕조사에서 왕비가 되지 못한 왕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의 부인 신희 왕후 한씨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조선 건국 전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향 함경도에서 일찍이 결혼한 첫째 부인 한씨가 있었고, 나중에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결혼한 둘째 부인 강씨가 있었죠. 고려 후반기에는 고향의 부인 한 명과 수도 개경의 가문간의 연합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면서 부인을 또 두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이성계와 2살 차이가 났으며 15살 때 17살이었던 이성계와 혼인했습니다. 이성계는 첫째 한씨 부인으로부터 6남 2녀를 두었는데, 나중에 정종이 되는 이방과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 간, 태종이 되는 이방 원, 전부 한씨의 친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씨 부인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몇 개월 전이었던 1391년 사망하고 맙니다. 만약 조선 건국 때까지 살았더라면 조선의 1대 정식 왕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왕이 오르기 전에 사망해버린 바람에 둘째 부인이었던 강씨가 조선의 1대 왕비가 되었죠. 태조 이성계 때는 별달리 추존되지 못하다가 2대왕 정종이 즉위하면서 본인의 친모였던 한씨에게 신희 왕후라는 시호를 올립니다. 다음은 5대왕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삼촌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비운의 왕 단종의 친어머니이며 수양대군 세조의 형수님이죠. 문종은 세자 시절 결혼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문종의 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은 고심하며 아들에게 며느리를 붙여주었지만, 처음에 한 명은 흑마술에 빠져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시녀와 동성애를 즐기다가 발각되어 문종은 세자 시절 두 번이나 이혼을 한 적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아들의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세자였던 문종이 후궁이었던 권씨 사이에서 딸을 낳은 겁니다. 출산한 경험이 있으니 또 한 번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세종대왕은 후궁 권씨를 세자빈으로 봉해주면서 문종의 세 번째 정식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세자빈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종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세종대왕은 손자의 출생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지만 세자빈은 그만 아들을 낳고 다음날 출산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단종이 됩니다. 문종도 아내를 사랑했는지 권씨 사망 후 다른 여인과 혼인하지 않은 채 세종대왕 사후 5대왕 문종으로 즉위했을 때 왕비 없이 등극을 했죠. 그리고 문종은 사별한 아내에게 현덕왕후라는 시호를 추존해주었죠. 나중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을 때 죽은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 다음날 세조의 장남이 죽었으며, 또 세조의 꿈에서 현덕왕후가 나타나 침을 뱉더니 다음날부터 세조가 피부병으로 고생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조는 왕이 찬탈 후 현덕왕후의 자기를 전부 백지화시켰으며 나중에 11대 중종대에 가서야 다시 복권될 수 있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어 자기 장남을 세자로 임명하니 그가 바로 의경세자입니다. 방금 전에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속에 나타나 세조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다음날 의경세자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꿈의 내용은 전설이지만 의경세자가 일찍 죽은 건 사실이랍니다. 그렇다면 의경세자의 아내 세자비는 왕비가 될 수 있었으나 남편의 요절로 궁궐에서 내쫓기게 된 겁니다. 슬하의 아이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기 아들이 새로운 차기 왕위 계승 서열에 올라가야 하지만 세조는 손자가 아닌 둘째 아들, 즉 의경세자의 친동생을 새로운 세자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 세조의 둘째 아들이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권세가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된 세조의 둘째 아들이 예종이었는데, 의경세자의 아내는 그냥 궁궐에서 쫓겨난 왕실 종친의 아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권세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들 잘산군을 한명회의 딸과 결혼시키는데 성공. 때마침 예종이 일찍 죽자 잘산군이 한명회와 신숙주 등의 지지에 힘입어 9대왕 성종으로 즉위합니다. 덕분에 의경세자의 아내는 비록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왕의 어머니 대비가 될 수 있었고, 성종은 죽은 아버지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 어머니에게는 인수대비라는 자기를 올립니다. 인수대비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고전어 산스크리트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단 인수대비는 아들 성종과 더불어 폐비 윤씨 사약사건을 주도하는 바람에 손자가 삐딱선을 타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 삐딱선 탄 손자가 10대왕 연산군으로 즉위합니다. 연산군은 폐비 윤씨 사건의 내막을 알고는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제 어머니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며 호통을 쳤다고 하고 바로 인수대비는 사망했다고 하네요. 연산군은 인수대비 사후 소해왕후 시호를 올렸으나 대중적으로는 인수대비가 더 잘 알려져 있죠. 조선의 대표적인 암군으로 손꼽히는 14대왕 선조는 조선 왕실의 방기죠. 후사가 없던 명종이 어쩔 수 없이 반개 왕실 종친들 중 한 명을 다음 왕으로 지목해야 했습니다. 선조의 즉위와 함께 태조 이성계의 직계는 끝이 난 거죠. 선조의 아버지 덕흥군은 중종의 7번째 아들로 후궁 출생이었습니다. 덕흥군은 아내 하동군 부인 사인에서 낳은 아들이 하성군이었고 이 하성군이 선조로 즉위합니다. 선조는 왕이 되고 아버지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어머니 하동군 부인은 하동부부인으로 격상시킵니다. 선조의 아버지가 후궁 출신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왕에 준하는 자기를 올릴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왕비로 추존할 수가 없는 대신 각각 대원군 부부인 칭호를 올렸던 거죠. 선조의 아들이자 15대왕 광해군의 어머니도 후궁 공빈 김씨입니다.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자마자 사망했고 광해군은 왕이 된 뒤 비록 어머니가 후궁이지만 공성 왕후로 추존했죠.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난 뒤에 공성 왕후는 다시 공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16대왕이 된 인조는 광해군의 조카입니다. 인조의 아버지가 광해군의 이복동생인데 정원군이라고 역시 선조와 그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선조는 자기 아빠가 후궁 아들이라 왕으로 추존하진 못했지만 인조는 자기 아버지 정원군이 후궁 출신임에도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하였고 어머니 연주군부인도 인헌 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인조에게는 소현세자라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저호란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장남 소현세자와 아내인 세자빈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청나라로 인질로 보내게 되는데요. 인질임에도 소현세자는 청나라 황실과 고위직 관직자들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았습니다. 카리스마도 뛰어나고 일처리 능력과 더불어 사고관도 개방적이었으며 자신만의 상단을 꾸려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으로 청나라에 있던 조선 백성들을 엄청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인조를 폐위하고 소현세자를 다음 왕으로 옹립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옆에서 함께 같이 한 인물이 아내 세자빈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내도 함께 상단을 운영했고 한 나라의 세자빈으로서 자신을 업신여기려는 청나라 관리들을 꾸짖으며 근엄과 품위를 잃지 않았죠.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고위직들 내지 대규모 상단 CEO들과도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 본토로 들어온 후 청나라는 소현세자와 아내 세자빈을 전부 귀국시켜줍니다. 그러나 인조는 청나라와 조선 백성들에게조차 환호와 지지를 받는 아들 내외를 노골적으로 미워했고 그러던 중 소현세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합니다. 세자가 사망할 경우 세자의 아들을 새 손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조로 임명하고 소현세자의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 사후 인조는 강등된 소현세자의 아내를 더 압박했고 결정적으로 인조가 먹은 전복구이에 독이 있었다며 이건 자기 며느리의 지시라고 억지를 부르더니 사약을 내려 강빈을 죽였습니다. 이후 소현세자와 강빈의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더니 그 어린 손자들은 얼마 못 가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19대 숙종 때에 와서야 강빈은 복권되었고 민회빈 강씨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아내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보수파였던 서인, 나중엔 서인 중에서도 서인 노론에서 왕비를 배출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숙종 때 일시적으로 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지켜졌습니다. 영조의 뒤를 이을 사도세자의 아내도 그래서 노론 집안에서 배출되어야 했기에 사도세자도 홍봉환의 딸과 혼인을 했던 거죠.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야기가 워낙에 극적이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는데 그때마다 해경궁 홍씨는 전부 다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로 그려지는데 딱히 두 부부의 금슬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세자는 노론 집안을 꺼려하고 있었으며 노론도 사도세자를 벼르고 있었고 영모죄로 몰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혜경궁 홍씨 친정도 마찬가지였고요. 단 영모죄로 사도세자를 죽일 경우 연좌제에 의거 혜경궁 홍씨의 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기에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자결 명령을 내리나 사도세자가 거절하자 충동적으로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다두고 죽여버린 거죠.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정신병을 몹시 부담스러워했으며 남편보다는 아들 정조를 더 지켜야 했기에 간접적으로 사도세자 죽음에 동조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혜경궁 홍씨는 왕비가 되지 못했고 정조가 즉위하자 왕의 어머니가 됐지만 사도세자의 존재가 철저하게 부정당했기에 공식적으로 대비 자기를 받지 못했고 혜경궁이란 호칭을 받아야 했죠. 아들 정조도 어머니 혜경궁 홍씨보다 먼저 죽었고 말년에 자신의 궁중생활 자서전인 한중록을 편찬하는데 사도세자 죽음의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띠기도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사도세자를 미친놈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답니다. 이렇게 왕비가 되지 못한 왕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한 명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명성황후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성황후는 왕비이기는 했으나 황비가 되지 못한 황비라고 할 수 있겠죠. 고종이 황제를 선포했을 땐 이미 명성황후가 사망한 시점이었고 황후로 추존될 뿐이었거든요. 민비라고도 부르는데 이 호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민비라는 명칭은 원론적으로만 따지면은 그녀를 딱히 격화시키는 표현은 아니랍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